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양까지 다 칼로 찔러 주게 되거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 현대 기준으로 현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사태를 보면서 좀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 이제 보면은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동성애를 반대해 성경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차라리 말 안 듣는 사람도 칼로 찔러 죽이죠. 이런 식의 빈정거림이 이런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면서 아주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현대 기준.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의 안에 일부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욕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지 아니했다. 아모리 족속이 누굽니까? 가나안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 그러면 가나안 땅, 즉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을, 목까지 차지 않았다. 이 말이 목까지 차지 않았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고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게는 뭐라고 경고했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쳐버릴 거야. 이렇게 분명히 예언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이 했듯이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냐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칠 거야. 분명히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듯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죄악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지금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역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 땅에서 다 쫓아내버릴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실어버렸거든요. 남유다도 거의 흔적이 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70년 AD 70년에 돌에 돌도 없이 다 끝내버리고 심지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성 안에 오늘은 내 얘기, 내일은 제 얘기 이러면서 아이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게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땠습니까? 회개해라.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가 될 때까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자들에게는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가나안 백성이든지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고 그 말씀의 경고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나가서 그들의 외침으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회복을 주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그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도 싹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어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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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에 돌도 없이 멸망하죠. AD 70년에 멸망해서 1945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찾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게 되었죠.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 제일 많이 가죠. 그렇게 흩어져 있어도 미국의 갑부들의 4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뉴욕의 땅은 노란자 땅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와 같은 그런 금융 그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잡고 있죠. 건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뭐 거기 그 회사 사장 뭐 투자자 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이스라엘 본토가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토 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지금 1945년에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독일 히틀러한테 죽은 것만 생각하는데 헝가리, 러시아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이 어제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한테만 잘 보이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2차 세계 당시보다 지금 미국이 더 셉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미국한테 잘 보이면 되는데 그때도 2차 세계는 끝나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팔레스타인 가져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미국이 가져라 그러면 그 땅 되는 겁니다. 미국은 뭐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러시아에서 당하고 독일에서 당하고 헝가리에서 당하고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 땅이 없고 남의 나라 땅에서 기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그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너희들 가져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 전에 유대인들이 막 세상에서 요구했죠. 그 땅은 구약의 시대부터 우리가 따졌습니다. 이렇게 요구한데 만약에 2000년 전 그 땅이 우리 겁니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누가 반응을 해줍니까? 응, 그건 니네들 소설이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미국 같은 게 어때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을 믿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유대인들 땅 이렇게 따졌어요.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를 듣지 아니하는 민족에게는 이렇게 비참하도록 머리가 좋아서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지만 그 전에 2차 세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냥 떼거지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 가나안 땅에도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창세기 15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이때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에도 400년 동안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릴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쓸어버릴 거야. 회개의 기간으로 400년이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400년 동안 계속 촉구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복전쟁이지만 가나안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대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하나님이 이런 조직폭력배와 같은 이런 연쇄살인범과 같은 그런 가나안 민족에게 회개를 그렇게 촉구했죠. 이 특별히 가나안 민족들이 나쁜 그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애기들을 불 속에다 던지는 인신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이었어요. 중국에서도 그 어느 지역에는 그 1년에 한 차례씩 그 폭포에다가 애를 던지는 그런 인신공양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에서. 그래가지고 뭐 그 아이를 이제 딱 낙전치고 동네에서 아 이 아이다 뭐 죄도 없어 보이고 미소년이고 얘가 딱 맞다. 예, 어린 소녀 한 10대 미만 이런 소녀를 잡아다가 어때요? 그 용암 같은 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의 제사가 잘 되고 1년의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예로 조그만 소녀를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그 마을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은 삽도 목사, 목사라 그러지 무슨 충주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탁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토속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그 인신 제사를 다 드린다고 그 애를 이제 던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삽도가 그 추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아이가 영궁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왕도 좀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제사를 받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영왕을 얘를 던지면은 영왕이 이 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복을 주겠냐고 좀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서 용왕한테 이야기를 해야 용왕이 이 땅에 뭘 줄지 알지 얘를 보내면은 그 얘가 뭘 이야기하겠냐고 그래서 추장을 집어던졌어요 추장을 네가 가서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신제사를 없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가 가서 해라 던져버렸다가 몇 명을 갖다가 그것처럼 이 몰래게 제사도 수백 년 동안이 가나안 땅에서 얘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인신제사를 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렸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어느 민족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계속 100년 동안 어때요? 100년 동안 방주를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돌아와라. 100년 동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니 무슨 저 영감님이 어떻게 삼국대기에다가 그냥 배를 집어서 미쳤나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상 보십시오. 그렇게 롯이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해도 사람들이 심지어 사위조차 비웃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싹 쓸어버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케 하는 일을 한 다음에 그래도 뿌리까지 뽑히지 않으면 그때는 싹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은 다 대동소이하게 끝장나고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의 시가로 끄집어내서 도덕적으로 옳으니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가 먼저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고 그 기억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23절에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기서 정탐한 소년은 뭐냐면 정탐한 청년들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라합의 친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모으는데 어떻습니까? 모으는데 짐 밖에 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했다고 쳐도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 들어오지 못해요. 짐 밖에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거 다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기간이 진 밖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는 진 밖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다 탈탈 털어내고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지만 철로 된 것, 은금, 동철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 안에 즉 성전 안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 금액으로 뭘 했냐 그러면은 뭘 했죠? 솔로몬 성전도 지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도. 예, 많은 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많냐? 아니에요. 교회도 때로는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죠.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저축을 못해서 이 건물이 만약에 50년 돼서 낡아서 여러 가지 보수 하자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싹 때려 부시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축한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교회가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제 그 전주를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 잠깐 하루 갔다 왔었는데, 전주 옆에가 익산이라고 있어요. 익산. 옛날에 1위. 그 1위인데, 옛날에 왜 한 1970년대 중반인가, 80년대 초반인가, 1위 역 폭파 사건하고 있었죠. 그 1위 거기인데, 거기에 1위 신광교회라고 있더라고요. 1위 신광교회. 1위 신광교회가 있는데, 옛날 이름이 1위고 지금 익산인데, 그 교회가 옛날 이름을 쓴 거예요. 1위 신광교회. 통합식 교회인데, 살다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네. 살다 그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리, 익산에 이리 큰 교회가 있나. 크게 두 동이 이렇게 있는데, 한 동은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이 그 교회 마당이에요. 엄청나게 큰 축구장. 그리고 그 축구장만큼 교회, 이 두 개가 있는데, 끝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어요. 그걸 이제 제가 그게 보니까 서점이 있더라고요. 교회 서점. 그 서점 지키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완공한 건데 한 700억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여긴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인구가 계속 지는 익산인데 이게 건물이 이게 될까? 건물 상주하는 직원만 200명이래요. 그 익산이라는 시골 동네. 이게 유지가 될까라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유지가 그 건물을 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신광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수명이 됐고, 100년이 남았거든요. 그럼 어때요? 기금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쌓여. 그 기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는 어쨌든 사람이 늘어나거나 건물이 완전히 망가지면은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때 돈이 1, 2억이 되냐고요. 그때 만약에 건축을 할 때 교회 돈이 없으면 빚을 지거나 교인들이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야 돼요?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고 그것이 나쁘다 어쨌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지나치게 무형교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이 땅에는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서만 보이는 그 무형교회, 이상적인 교회만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저축을 해놔야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죠. 왜? 이 당시 성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금은 보와 동철로, 각양동철로 성전 한 비퉁에다가 쌓아놨었어요. 그걸로 뭐하기 위해서 성막을 풀고 또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 주석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들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회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 된다니까요.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회. 그 지나치게 이상적인 사회를 그 잣대를 또 교회되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교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기초적인 것은 다 갖춰놔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좀 여기 있는 분은 다 아시리라 보지만 때로는 젊은이들이 너무 정의롭게 그렇게 외치는 걸 보면은 참 너는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이승만 먹고 사나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랬거든요. 이제 이 라합이 얼마 후에 유다 족장인 살몬과 결혼합니다. 라합이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유다 족장 살몬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라합이 직업이 뭐예요? 여리고에 있는 기생이잖아요. 우리말로 기생이지만 창기일 수가 있어요. 창기. 이방 나라의 창기.
근데 그 사람을 유다 족장이 살몬이 결혼을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정말 옛날부터 글로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글로벌 마음. 두 번째,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대단히 우리의 핏줄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유대민족들은요, 상당히 핏줄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유대민족은 핏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하냐면, 율법을 주장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이든지 고려하지 않고 너희들은 유대인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소원하면은 너희들 민족의 피는 안 보겠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오픈된 나라죠. 사실 유대인들이 정말 닫혀있는 세계 같지만 세계 어느 민족보다 오픈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피가 남편이든지 아내 쪽이든지 피가 섞이기만 하면,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원하기 원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거 아십니까? 순종이 영리합니까? 잡종이 영리합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뭐가 순종이냐 그러면 그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순종이죠. 가장 순종이죠. 근친상간이 가장 큰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근친상간 순종끼리 교배하면 나중에 열등화가 나와요. 진짜 강대기 있는 강한 애들은 잡종입니다. 섞어야 돼요. 섞은 애들이 진짜 우수한 애가 나와요. 근데 제일 잘 섞은 애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너희가 율법만 섬긴다 그러면 흑인하고 유대인 여자가 결혼해도 유대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섞이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요, 뉴욕 가면은 모자 동그란 거 쓰고 이렇게 구레나루 길고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유대인 보면은 전혀 아랍애처럼 안 보여요. 다 서양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입이 몇 백 년 동안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걔네들 다 섞어버려요. 백인입니다. 그냥 백인이에요.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이지 사실은 외모는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인이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걔네들은. 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나에게 너희들의 군족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우리 형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합도 어때요? 누굽니까? 라합도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도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었지만 유대에 와가지고 누구? 유대 족장 살몬과 결혼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동네 소문 다 날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사창가에 있던 창녀랑 결혼했단다.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그래도 저 여인이 과거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단다. 막 인터넷 뜨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떡한다고요? 너희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율법만 지킨다 그러면 오케이. 심지어 유다 족장, 우리로 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남자가. 그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품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품어줄게.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성을 재건축하는 자라는 다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때 예언을 해놨는데 언제 재건축하냐 그러면요, 이 성을 이제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어때요? 외적을 침입하기에 딱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성을 재건축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 하엘이라는 사람이 재건축하다가 아들과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이야기하듯이 뭡니까?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라 하더라. 그러면은 아들이 만약에 네 명이 있는데 처음에 문을 세울 담을 쌓을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마지막에 이제 문을 세울 때 계자가 뭐냐면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이 잃을 것이다. 이건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애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들.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아합 시대 때 베델 사람이 성 재건축하다가 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저주가 따르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은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명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아, 저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다 라고 공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강의됐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세의 인기가 팍벌이 강의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은 가뿐하게 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전역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때도 여호수아는 뭐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한. 그러니까 자기가 명성이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거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명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여기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응하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전 세계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알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이 발악을 하잖아요. 뭐 얼마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깁니까? 물론 우리가 기독교가 회개하게 대단히 많아요. 이 명성교회 사태부터 보십시오. 명성교회는 저는 그들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봐요. 설교가 아니에요. 요번에 그 이 김영희 집사님 오늘따라 안 오셨는데 김영희 집사님이 한 10일 정도 전 세계를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10일 정도 여행할 때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정이 명성교회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이 장로님, 한 가정이 집사님 오는 하여튼 두 가정이 명성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는데 장로님들인데 성경을 하나도 모른답니다. 성경을 이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명성교 장로들인데.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냐 라고 물어보니까 김상환 목사님은 교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대단히 혼난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명성교회는 신천지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 좋아가지고 야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대단히 김상환 목사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성도가 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지니까 설교만 들으면 됐지 성경 공부하지 마. 그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텅텅 비어가지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 설교가 설교인가요? 텅텅 빈 속에 깡통 굴러가는 소리지.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성교회는 그저 당해도 쌉니다. 당해도. 그리고 해체되는 게 맞아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해지게 된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나쁜 사람들이 MBC PD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려고 그거 하나 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우습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제일 종교가 명성교회가 이런 명성이 있다 이렇게 터뜨려서 기독교를 우습게 이렇게 하려고 그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사회 매스컴에 당해도 싸긴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 사회는 모든 기독교를 싸잡아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되느냐? 이 교계를 개혁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순종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연수가 차고 넘치면 어떻습니까? 그 명성이 자자해지더라. 삼성리에 자자해질 것이고, 예? 서울에 자자해질 것이고, 경기도에 자자해질 것이다. 저 교회는, 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무서운 면이 있다. 뭔가 저력이 있다. 저들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다. 이런 명성이 여호수아에게 따라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몰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 같이 내 개인도 교회도 기독교도 온 지역이 교회야말로 참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두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한국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